저희 서울종합예술학교의 기자단에 어떻게 축하를 하러 두 분이 오셨습니다. 큰 아버지 두 분이 오셨는데요. 먼저 서울종합예술학교의 미남 이사장이십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이사장님 김인성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양성화 명예학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자단 분들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라고 할수 있겠죠? 호명에 따라서 일기 기자단 분들은 앉아서 일어나지 마시고요. 여기 앞에 이사장님 앞쪽으로 쭉한 분씩 호명에 따라서 나와주시면 됩니다. 또 이제 기자단 활동하면서 학교에 몰랐던 것에 대한 거를 정말 많이 알게 됐어요. 진짜 좋은 학교라는 것도 알게 됐고, 다른 말은 더안 하고, 이제 뭐 앞으로 활동하실 때좀더 열심히 다 뜻이 있어서 오신 거니까 열심히 같이 재밌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5학번 방송영화 제작학부 양혜인입니다. 저는 14학번인데 14학번에 신혜연이 1기 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지원을 하게 됐고요. 열심히. 안녕하십니까. 방송 예능학부 방송 구성 작가 예능학과 이동호 선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기예술학부 1학번 방송연예과 권나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패션예술학부 패션디자인과 1학번 왕혜정입니다. 제가 기자단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처음에 학교에 들어왔을 때 학생회 이외에 제가 도움이 되고자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찾아보다가 기자단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저는 블로그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포토그래퍼로 활동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자단이 전개되는지 아직 자세히 모르지만 좀더 기자단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신청해 있습니다. 우리 이 기자단을 통해서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바탕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또한 3기, 4기, 5기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원을 하고 연맹을 할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기대와 그리고 또한 저희 학교의 기대감을 품고 2기 기자단의 출범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박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